안녕하세요. 워드프레스 강좌 세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강좌에서는 워드프레스 한글화 작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워드프레스라는 좋은 플랫폼이 국내에서 아직 많이 보급되지 못한 가장 큰 이유가 일단 영어로 설치되어서 많은 분들이 부담을 가지시는 게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재미있는 것은 워드프레스 한글화 작업은 생각보다 아주 간단합니다. 혹시 기억하고 계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워드프레스 설치 강좌에서 제가 언어 설정이 나오자마자 그대로 두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 그 이유는 나중에 바꾸는 것이 아주 간단하기 때문입니다. 워드프레스를 사용하시면 차차 느끼시겠지만 워드프레스는 로컬라이제이션과 퍼마링크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심혈을 기울인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 결과로 사이트 운영자나 개발자가 이것들에 대해서는 거의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됩니다. 일단 워드프레스 한글화 작업을 직접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드민 페이지에 접속하신 뒤 Settings, General 메뉴를 클릭하십시오. Settings, General 메뉴를 클릭하시면 아래쪽으로 내려보시면 Site Language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클릭하시고 한글을 찾아보시면 한국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선택을 해주시고 저장을 해주시면 됩니다. 사이트가 모두 한글로 변환되었습니다. 이 부분을 클릭하시면 원하시는 어떤 언어로도 변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주 쉽습니다. 이보다 더 쉬울 수는 없죠. 이로써 사용자 및 운영자 영역의 한글화 작업은 모두 끝이 났습니다. 너무 간단해서 좀 섭섭하시죠? 그래서 워드프레스 공식 사이트 페이지를 한번 방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페이지가 워드프레스 로컬라이제이션에 대한 공식 문서입니다. 내용을 살펴보시면 워드프레스 버전 4.0 이상을 사용하실 경우 방금 저희가 했던 대로 간단하게 설정을 하셔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워드프레스 버전이 3.9.2 이하일 경우에는 여러 가지 복잡한 작업을 해 주셔야 합니다. 일단 워드프레스 루트 디렉토리에 wp-config.ph 파일을 오픈하십시오. 이 파일은 저희가 워드프레스 설치 시에 잠깐 보여드렸던 화면입니다. 이 화면에서 wp-lang이라는 변수를 디파인을 해 주셔야 됩니다.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wp-lang이라는 변수에 한글 캐릭터 셋을 지정을 해주셔야 합니다. ko underbar kr로 wp-lang 변수를 디파인을 해주시고 저장을 해주십시오. 그리고 워드프레스 wp 컨텐츠 디렉토리를 살펴보시면 랭귀지라는 폴더가 있습니다. 이 폴더 안에 KOKR MOPO 파일이 존재하지 않으면 직접 다운로드 받으셔서 업로드 해주셔야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될수 있으면 워드프레스 버전 업그레이드를 권장드립니다. 워드프레스 버전 4.0 이상인 경우 보시는 바와 같이 위쪽에 이미 설치된 랭귀지 셋과 아래쪽에 설치 가능한 랭귀지 셋이 있습니다. 설치 가능한 랭귀지 셋 중에 어떤 것이라도 선택을 하시고 변경 사항을 저장해 주시면 해당 랭귀지 파일들이 자동으로 생성이 되게 됩니다. 아까 저희가 한글로
저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워드프레스 디렉토리, 랭귀지 디렉토리를 업데이트 해보시면 KOKR MOPO 파일이 자동으로 생성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쯤 아마 PO 파일과 MO 파일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텐데, 이 부분은 좀 복잡한 개발 영역이라 일단 스킵하도록 하겠습니다. 테마나 플러그인 개발자분들을 위한 로컬라이제이션은 추후에 많은 분들의 열화와 같은 성원이 있으면 그때 다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간단히 소개해드리면, PO 파일은 텍스트 파일 형태지만 직접 수정하시면 안 되고 필요한 프로세스를 거쳐서 수정해야 됩니다. MO 파일은 PO 파일이 컴파일된 바이너리 형태의 파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실제로 워드프레스가 읽어드리는 파일은 이 MO 파일입니다. 이번 강의는 짧게 한다고 했는데 꽤 길어졌네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좌에서 또 뵙겠습니다.